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친히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어떤 존재로부터 창조된 적이 없는 분, 즉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창조된 적이 없으시기에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영원한 분이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분의 존재는 창조주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밝혀놓았습니다. 본질이란 뜻은 본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본체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그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향기를 우리는 성품이라고, 신학적 용어로는 그것을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본질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성품이 곧 본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 즉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평생 그의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조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하고 거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현 시대를 사랑하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있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인간의 죄 때문에 대속죄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하나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과 계명과 율법과 규례가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령은요 최상위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럼 계명이 뭐냐? 명령을 지키는 세부사항, 즉 방법이죠. 우리에게 10 commandment,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또 세부사항입니다. 예, 율법서에 613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례는 뭔가? 율법을 지키는 세부사항입니다.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약 3만 2천여 가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계명과 율법과 또한 규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랑을 간직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곧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고 지키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롤 모델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삶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의 표변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무능합니까? 그 이유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존재, 즉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즉 인간과 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을
이 땅에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에게 무한한 경배를 받아들일 그런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로부터 당연히 경배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성으로 인간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어떠신가를 삶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의 극치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극치입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랑을 간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새겨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간직하신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사랑,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 사랑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계명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물론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러기에 이웃사랑의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본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무릎이 꿇어지지 않습니까? 그 존귀와 영광을 마땅히 받아야 하실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관을 따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대가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는 피를 요구합니다. 즉 죄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죄는 어린 양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인간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소 제도를 주셨고 성소에서 어린 양의 피가 죄를 대속한다는 것을 인간으로부터 깨닫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죽은 어린 양은 예수님의 표상일 뿐이지 실제로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하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제사 제도에 뿌려지는 짐승의 피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지는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성소 제도의 제사 제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능력이 능력의 제물이 와서 드러질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대속 제물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대속 제물의 포상이 표상이었던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실체가 되어서 자신을 인간을 위한 대속 제물로 드려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대속 제물이 되셔서 가시 면류관을 서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며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며 마침내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이런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랑이 우리 영혼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기독교는 능력 없는 미신적인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사랑이 회복되면 계명은 저절로 지킵니다. 이런 사랑이 회복되면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이웃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뭐냐? 자기 사랑입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인데요. 이 두 계명을 완성하면 십자가에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계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계명, 하나님 사랑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5번부터 10번까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랑이 완성되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숨겨진 또 하나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자는 저보고 율법주의라고 정죄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계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계명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간직한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계명, 자기 사랑의 계명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판에 새겨진 만큼 계명은 지켜집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는 무능한 종교가 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율법주의자로 정죄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에만 강조한 일부 교회에서는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자로 만드는 자기 사랑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남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마지막 대쟁투에서 승리할 믿음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인류 마지막 대쟁투에서 용 사탄이 공격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거를 가진 자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도가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표현되었습니다. 예수의 증거, 그것이 곧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함께 복종하신 사랑,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제물로 드린 그 사랑이 자기를 다시 살렸습니다. 영감에 그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소유해서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영감의 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의 소명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언어가 너무나 한정적이라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가슴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회복하십시오.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마지막 살아남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은 마지막 전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독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최종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